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이제 가로 6번에 산불 위험 지수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넘어가셔도 연구에 뭐 산불 경보라는 게 있죠. 산불 경보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가로 7번의 산불의 진화에 대해서는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셔야겠어요. 이것도 좀 전체적인 내용을. 바람이 진행해 나가는 쪽을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했을 때 바람이 불면 타원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람이 진행해 나가는 쪽을 화두, 바람의 그 뒤쪽을 화미, 꼬리 밑자를 쓴 거죠. 꼬리 밑자를 써서 화미, 불의 꼬리이다, 불의 머리이다 해서 머리 두자를 써서 화두, 화미라고 하죠. 그래서 화두, 우리 뭐 화두가 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다. 자, 산불이 그냥 작은 소규모일 때는 항상 여러분 산불을 잡으려면 그 화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두예요. 화두. 화두가 가장 그 산불이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일 때는 화두를 강력히 진화를 하면 됩니다. 화두를. 왜냐하면 그렇게 산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두도 그렇게 강렬하진 않기 때문에 강력히 진화를 하면 되지만 화두가 강렬해서 접근이 약간 어려운 큰 규모일 때 얘는 큰 규모, 얘는 소규모. 일때는 화미, 화미의 하단에서부터 좌우측, 이렇게 좌우측을 따라서 꺼가면서 화두를 진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두를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너무 강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더. 화세가 이번에 매우 강해. 이런 직접적인 소화법으로는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을 화미든 화두든 끄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이 화두, 불이 진행하고 있는 이 화두의 전방에 한 30에서 50cm의 폭으로 흙을 어떻게 넣냐면 뒤집어 놓아요.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소화선이라고 합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라인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에서 50cm 정도 폭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가연물이 없으니까 불이 거기서 전진하지 못하고 진전하지 못하고 서게 되는 거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소화법이 곤란할 때 쓰는 방법이다. 소화선을 제작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소화선을 제작을 언제 하는지 직접 소화법으로 불가능할 때 한다라는 거. 또 자, 맞불 작전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여러분. 맞불. 자, 불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다시 뭐예요? 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맞불을 놓음으로써 아예 탈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다 태움으로써 전소함으로써 없애는 거예요. 가연물을. 그러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타는 게 없으니까 같이 스르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나마 이쪽에 있던 산림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맞불으로서 화재에서의 가장 최후의 방법이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불이 나는데 불을 다시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후 방법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써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라는 것.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다 이런 말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진화도 있다. 약제 사용하는 진화. 산불의 소화약제에 요것이 나온 적 있죠. 종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벤토나이트, 인산암모늄, 중탄산소다. 요것이 산불 소화약제로 요것과 함께 또 딴 것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줄을 쳤습니다. 벤토나이트, 인산암모늄, 중탄산소다가 뭐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건지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소화약제이다. 산불을 끄는 약제들이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가로 8번에 뒷불의 철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그 밑에 연구해 보시면 처방화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처방화입 불화에다가 들 입자에 불을 들인다. 저 이것이 무엇인지 계획적으로 산에 불을 놓는 거예요. 언제 몇 시에 어느 날 어떻게 어느 정도를 이것을 바로 계획적으로 산에 불을 놓는 거를 바로 처방입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방화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방화입을 하는 처방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 거기 보시면 1번 번호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번 천연화종을 가능하게 한다.
뭔가 두터운 부식층을 제거해서 종자가 흙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태움으로써 그래서 천연화종을 가능하게 한다. 2번 병충해를 방지한다. 각종 애벌레나 그런 것들을 다 태워 죽인다라는 것이죠. 3번 야생목초의 질과 양 개량 등에도 효과가 있다. 살짝 태움으로써 더 많은 양의 목초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굵어진다든지 좀 더 길어진다든지 등등의 그런 양과 질의 어떤 개선의 목표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처방 화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방 화입은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진 않았지만 이제 가로 9번에 산불 관리 통합 규정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산불 예방 우리나라는 산림청장이 산불 조심 기간을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중순 5월 15일 그리고 겨울철에는 11월 1일 초순부터 12월 중순인 12월 15일까지 보통 산불 조심 기간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정도 읽어보시면서 계속 쭉쭉 넘어가셔서 네모 4번에 방화선에 대한 내용은 좀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그 이제 방화선의 설치와 그 밑에 방화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문제 잘 나오죠. 이것도 방화선이라는 건 뭐냐. 자, 화재가 뭐 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화재에 취약한 어떤 수종으로 심어진 산림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곳에는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에 있는 지역에 미리 그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진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대 10에서 20m 폭으로 일정한 지대에 가연물 탈수 수 있는 잎목뿐만 아니라 잡간목을 포함한 가연물들을 모두 제거해 주는 거예요. 10에서 20m의 폭으로 굉장히 넓은 폭이에요. 그렇죠? 그런 폭으로 뭐 잎목뿐만 아니라 잡간목, 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어떤 지대, 넓이를 가진 지대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방화선이라고 한다라는 것. 보통 웬만하면 이런 산림구역선이나 경계선, 도로, 능선, 뭐 암석지, 하천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끼고 산림을 좀 정리하면 더 좋겠죠. 좀 더 비경계적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자, 왜냐? 보세요. 그 내가 산림 경영한 입장에서 우리 산에 방화선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10에서 20m의 폭으로 굉장히 길 이 그렇게 넓은 폭으로 방화선을 여러 개 제작을 해버리면 내가 이목 경영상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비경제적이에요. 그렇죠? 그만큼의 목재를 심어서 내다 팔 수가 있게 되는데 방화선을 설치함으로써 할 수 없게 되니까 비경제적이고 굉장히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고 있다. 산림 면적은 적어도 50헥타르 이상 되도록 50헥타르 이상 되도록 해서 방화선을 제작하기 시작해야지 그 이하가 되면 너무 적은 면적마다 방화선을 두게 됨으로써 이목 경영상 굉장히 불리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50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방화선을 구획한다. 폭이 10에서 20m의 폭이다. 그래서 잎목뿐만 아니라 잡초, 뭐 간목 이런 걸 모두 제거, 즉 가연물을 모두 제거해주고 웬만하면 도로 능선 하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끼고 방화선을 구축하는 게 더더욱 좋겠죠. 그렇죠? 차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진전을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방화선이다 해서 방화선의 설치. 자, 이렇게 방화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그 지대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임업 경영상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어요. 비경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방화수림대. 방화수를 심는 거예요. 내화수를 심는 거예요. 즉 불에 굉장히 강한 수종들을 심어서 수림대를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화수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우리 내화력이 강한 수종에 상수리 굴참 있었고 뭐 고로쇠, 뭐 마가목, 피나무, 음나무 등등 있었죠. 그거 외우셨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화수종으로 방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방화수림대이다. 방화수림대 또는 내화수림대라고도 합니다. 뭐 그렇다라는 것 이거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요거는 요거 정도 정리해서 꼭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이제 또 무슨 그 연구에 산불 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서 또 쫙 나오죠. 그런 것들도 그냥 쭉쭉 넘깁니다. 넘겨서 큰 네모 2번에 인위적인 가해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위적으로 사람이 산림에 재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도벌, 도둑벌채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니산 내산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인의식, 뭐 산의 주인의식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것이 도벌, 남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폐물의 채취 및 기타
좋다. 지피물 채취하면 낙엽을 채취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한 피해 또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또는 경계 침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니산 내산 그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유자의 살림에 어떤 침, 다른 소유자의 살림에 침해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계 침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인위적인 가해야 뭐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그 도벌과 경계 침해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시고요. 요 두 번째, 지피물의 채취 및 기타만 살짝 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지피물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엽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낙엽을 채취했을 때 과연 피해가 어떻게 되냐, 산림의 피해가 어떻게 되냐. 낙엽이야말로 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최상의 유기물이에요. 그런 유기물 공급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해주고 차단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생태계 또한 그럼으로써 파괴가 돼요. 유기물이 없어지게 되면 토양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그렇죠? 임지의 황폐화. 그렇죠. 유기물이 없어지니까 임지가 지력이 떨어지고 황폐화가 되겠죠. 요런 것과 함께 이제 또 문제가 야생동물의 균형을 깨미라고 같이 나왔는데, 낙엽하고의 야생동물은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말이 나오면 그건 아니에요.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요 문제가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게 틀리다는 거, 낙엽 채취의 피해로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 저희 이제 큰 2단원, 기상 및 기후에 의한 피해에서 저온에 의한 피해, 뭐 고온에 의한 피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저온에 의한 피해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일반 피해, 제1장 일반 피해 단원에서, 전 일반 재해라고 썼습니다만 재해도 되고 일반 피해도 되고, 이 단원에서는 무슨 법령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넘어간 게 상당히 많죠. 넘어간 것들은 솔직히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해를 돕고자 한 번씩은 쭉 읽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온에 의한 피해부터 다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